안녕하세요, 여러분. 우리 동네 자영업이 이렇게 망해서 임대문의 이런 것들이 있는 곳이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지역에 어떤 자영업을 하시는 분께서 너무나 생활고가 힘들어가지고 국회의원에게 연락을 드린 그런 게시를 올렸습니다. 근데 저희 지역에서는 주민들과 소통을 잘하시는 국회의원 한 분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분이 자기 친구와 더불어서 그 자영업 하시는 분 가게를 방문한 그 사진이 올라와서 훈훈하다, 감사하다 이런 것들이 올라왔었습니다. 올해 들어서 자영업자들 폐업이 정말 많아지고 있잖아요. 네, 하나 건너 하나 정말 폐업하고 있고, 네, 예전에 있던 가게가 어느 순간 그 동네 가보면 없어져 있고 그런 것들을 되게 자주 보는 것 같아요. 솔직히 요즘 자영업 빼고 뭐 다른 것들은 나은가 하면은 뭐 나은 게 사실은 없는 것 같거든요. 뭐 프리랜서라고 그래서 뭐 좋고 회사 다닌다고 그래서 안전하고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다들 어떻게든지 살아보려고 아우성 치고 참 몸부림을 치면서 계속 살아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우리의 희망을 과연 어디서 발견해야 할까요? 저는 우리의 희망은 우리를 만드신 오직 하나님밖에는 없을 거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우리의 소망을 어디에 두겠습니까? 네. 썩어질 돈이나 명예나 권력이나 관계 둘수 없겠죠. 우리의 희망은 오직 우리를 만드신 조물주 하나님께만 둘수 있고, 우리가 밤새서 지킨다고 해서 우리의 재정을, 우리의 건강을, 우리의 생명을 지킬 수가 없죠. 모든 것은 정말 하루아침에 무너질 수 있는 그런 모래성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좀 전에 베르베르님이 말하는 것을 영상으로 봤습니다. 저는 그 작가에 대해서는 잘 몰라요. 그래서 개미라는 소설이 어떤 건지도 유명한 건 아는데 어떤 내용인지 전혀 모르고 있다가 좀 전에 오디오북으로 개미에 대해서도 좀 들어보고 나오긴 했거든요. 네. 그리고서 베르베르님의 말 중에 마음에 남았던 게 있었어요. 뭐냐면, 사람들은 보는 것과 듣는 것이 없다. 보고 들어도 어떤 걸 깨닫지 못한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오늘 나와서 이제 여러 가지를 걸어 다니면서 많이 관찰을 하잖아요. 관찰을 하면서, 제게 좀 눈여겨 들어왔던 게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어떤 오토바이를 몰고 가는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한쪽 손으로 핸드폰을 보면서 가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참 안타깝다. 저러다 사고가 나면 내일은 존재하지 못하는 생명이 될 수도 있는데라는 안타까운 마음이 들더라고요. 네. 순간적으로 지나가는 오토바이 타는 사람들의, 사는 사람의 그 부주의한 모습을 보면서 되게 걱정이 되는, 저랑 상관도 없는 사람의 생명에 대해서 이제 걱정이 되는 그런 모습을 저는 보았고 느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또 오늘도 한 시간 넘게 걸으면서 우중 토크하고 있는데요. 제 시야에 어떤 것이 보이고 제 귀에 어떤 것이 들릴지 매우 기대가 됩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것들이 저의 글의 소재가 될수 있기 때문이죠. 네. 저는 책을 세 권을 냈고 지금 한 권의 소설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소설에 한 70페이지 정도 썼고요. 네, 지금 한 130페이지 정도 더쓸 예정이고요. 이건 장편 소설은 아니고요. 짤막짤막한 단편들이 모여 있는 소설책입니다. 네. 왜 소설에 제가 요즘 관심을 갖냐 하면요. 사람들은 어떤 스토리에 많은 관심을 갖기 때문이에요. 제가 아무리 여러 가지 제 모든 것을 녹여낸 글을 쓴다고 해도 독자분들이 없다면 제 글은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소설이 보다 더 대중적으로 가깝게 만날 수 있는 툴이기 때문에 저는 요즘 소설을 공부하고 있고 읽고 있고 쓰고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제가 닮았던, 관찰했던, 느끼고 깨달았던 것들을 하나하나 녹여갈 생각이에요. 여러분, 저의 부족한 글도 응원해 주시고 또한 저의 독자를 만나셔서 저에게 많은 좋은 생각들을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사람이 많은 좀 지역으로 오고 있어서 이만 끊겠습니다.